저 이어 스캔 모듈의 역할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캔 모듈은 말 그대로 스캐너입니다. 이것은 주로 C 언어나 C++이나 뭐 C나 혹은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일단 쓰겠습니다. 쓰고 이 스캐너의 역할은 뭐냐니까 말 그대로 베이스라든가 핑거프린트 등을 스캐너를 이용해서 읽어드리는 그러한 모듈이에요. 이건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모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이미 있는 그러니까 지문인식 관련해서 오픈소스 코드들도 많고 PS 안면인식도 많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미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모듈들을 가져와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주로 구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글 머신 러닝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코드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3월달경에 진행을 할 거예요. 2월달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코딩을 진행하고 3월달에 머신러닝 관련된 코드들을 구성을 할 겁니다. 머신러닝 관련 코드 구성할 때 이 모듈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캐너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스캐너들이죠. 인천공항 가보셨나요? 인천공항 가시면은 뭐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에 가시면은 스캐너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손바닥의 혈관의 문양을 인식을 하죠. 제주공항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매우 익스펜시브한 Receive devices are installed in 인천, 뭐 제주, 뭐 창이 등등이에요. 창이 스펠링이 어떤지 모르겠다. But 우리는 use only smartphone. 스마트폰만을 이용할 겁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지문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we will use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 등을 촬영하고 그리고 또 핑거프린트 스캐너도 있고 또 아이리스 스캐너도 있죠. 아이리스 스캐너 등등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니까 공항 입구 그러니까 공항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an airport just install one smartphone at the gate and 뭐 촬영한다 사진을 찍는다 photograph 한다 혹은 take a photo of all passengers all clients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항 게이트에 공항에서 게이트에 스마트폰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은 그 스마트폰으로서 그 게이트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면 정보, 얼굴 인식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 공항을 들어오는 사람의 지문들을 다 획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억 원짜리 이상의 장비들이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10억 원을 지출할 필요 없이 그냥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을 다 포괄해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장비 가격이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 한 대로 우리 이 시스템을 다 돌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공항이든 우리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스캔 모듈은 기존에 이전에 있던 현재의 어떤 각 공항의 보안 모듈과 우리가 지금 구성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스마트폰 한 대로 모든 종류의 생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끝낼 수가 있고 또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통신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자체가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스마트폰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기계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계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다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더 재밌죠.